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일본은 로비를 잘하기로 유명합니다. 일본은 매년 천문학적인 금액을 로비 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로비 활동은 그간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데 효과적으로 작용해왔습니다. 특히 위안부, 독도, 일본해 같은 사안에서 일본의 억지 논리를 꾸준히 국제사회에 일본의 유리한 방향으로 어필하는데 많은 로비 자원을 동원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이 로비를 통해 저지른 사례들을 몇 가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듣다 보면 물론 화가 나실 수도 있지만 저들이 저지른 일들과 그에 따른 파급 효과를 알아야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테니 말이죠. 2017년 말 당시 일본 외무성 차관 스기야마 신스케가 미국 주재 일본 대사로 임명되자마자 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 전역 도시를 다니며 위안부 동상을 철거하도록 설득하고 미 정부와의 대화를 강화하겠다는 발언을 한 것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대화의 진짜 의미는 대놓고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로비를 진행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과거 일본 정부나 기업의 미국 내 로비력은 막강했습니다. 워싱턴 정계에서 일본의 후원 혜택을 받은 미국 정치인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007년 동해 명칭을 결정하는 국제수로기구 총회를 앞두고 일본 정부는 로비에 총력을 기울였었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는 동해는 한국만이 부르는 이름일 뿐 일본해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명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근거로 이탈리아 선교사가 1602년 그렸다는 세계지도를 비롯해 몇 가지 고지도에 일본해로 표기돼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특히 분명 18세기 전후에는 조선해 등 다른 명칭도 사용됐지만 19세기 이후 지도에는 일본해만 남았다는 황당한 주장과 함께 20세기 이후의 지도에 동해로 표기한 것은 한국에서 작성한 지도뿐이라고 억지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는 지난 2002년 IHO 총회에서 일본의 표기를 삭제한 채 붙여진 투표에 반발하며 압력을 가해 표결을 중단시킨 전력도 있습니다. 아베 전 일본 총리도 일본해에 대한 집착이 남달랐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해 일본해라는 표기에 대해 국제사회의 유일한 호칭이라며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지난해 일본 정부는 일본해 표기의 개정 문제에 대해 한국과 협의하라는 국제수로기구 IHO 요청에 응하기로 하면서도 동해 병기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기로 입장을 정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동해를 일본해와 함께 병기하자는 한국 측의 요구에 대한 논의는 처참히 거부한 것입니다. IHO는 세계 각국 지도 제작의 지침이 되는 해양과 바다 경계의 개정을 추진했는데요. 한국 정부가 일본의 표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을 받아들여 일본의 관계국과 협의할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일본 내각 관방에서 제작한 독도 왜곡 영상도 논란거리입니다. 최근 일본 시마네현에서 제작한 SNS 독도 강치 왜곡 광고를 비롯해 온라인 채널을 이용하면서까지 독도 왜곡 홍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일본의 활동은 많은 잘못된 사례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드론 소프트웨어 업체 미국의 에어맵이 독도에서 드론을 띄우려면 일본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안내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에어맵은 독도가 일본과 한국의 공동관리구역에 해당한다며 양국의 승인을 동시에 받고 드론을 띄우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 정부의 입김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에어맵은 일본에 지사가 있고 소니, 라쿠텐 등 일본 자본이 들어간 드론 전문 소프트웨어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016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사실이 알려지자 당시 다수의 외신들이 이 소식을 일제히 보도했는데요. 북한은 이때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에 발사했는데 많은 외신들이 이를 일본해라고 표기한 것입니다. 영국의 BBC는 기사의 부제로 북한이 세 발의 탄도미사일을 일본에 발사했다라는 표현을 했고 또 다른 영국 언론 인디펜던트는 기사의 제목으로 북한이 일본에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보도했었습니다. 독일의 디벨트는 세 발의 탄도미사일이 북한에서 일본의 방향으로 발사됐다고 전했습니다. 유럽의 외신들 뿐만 아니라 동북아 정세에 밀접하게 관여하고 있는 중국의 CCTV도 미사일이 황해북도에서 발사돼 일본해를 향해 500에서 600km를 날아갔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입지는 예전 같지 않습니다. 드디어 일본의 로비 활동의 효과가 한국 때문에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수년간 끈질긴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 일본해라는 명칭은 사라지게 됐습니다. 11월 열리는 국제수로기구 총회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해온 국제해도 지침이 개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S-23은 지난 1929년 초판 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총회에서는 국제지도를 제작할 때 지침 역할을 하는 해양과 바다의 경계 S-23과 관련한 비공식 협의 결과가 나올 전망입니다. 비공식 협의체 구성은 2017년 한국 정부의 제안으로 이루어졌는데요. 한국 정부는 일본에 단독 표기가 돼 있는 S-23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었습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S-23을 대체하는 S-130 표준 개발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티아스 요나스 IHO 사무총장의 제안으로 알려진 S-130은 전 세계 모든 바다와 해양에 명칭을 쓰는 게 아니라 고유의 식별번호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IHO는 일제강점기인 1929년 일본해가 단독으로 병기된 S-23을 발간했었습니다. 이런 병기 방식은 2판과 3판에서 별도의 수정 없이 이어졌는데요. 뒤늦게 이에 대한 문제를 인식한 한국 정부는 1997년부터 국제사회에 S-23의 동해가 공동으로 병기돼야 한다는 외교전을 시작했습니다. 그간 한국 정부는 일본해와 동해를 같이 기입하자고 주장해왔고 일본 정부는 일본의 단독 사용 유지를 주장해왔습니다. 이런 양국 정부 사이에서 절충안이 이번에 도출하게 되는 셈입니다. IHO는 디지털 해도 시대의 시작을 식별번호를 도입하는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동해 표기를 둘러싼 한일 간 오랜 분쟁을 마무리 짓기 위해 개정판에서 바다 이름을 모두 빼기로 한 것입니다. 이번 제안이 최종 통과되면 일본이 일본해라고 주장할 때마다 반드시 등장해온 국제해도라는 근거가 없어지게 됩니다. 비록 절충안이긴 하지만 일단 한국 정부에게는 고무적인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바다 지도의 지침격인 S-23에 일본해라고 표기가 돼 있다는 점은 일본 정부가 일본해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주요 근거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IHO 지침에서 일본해 대신에 중립적인 숫자가 들어가게 된다면 그만큼 동해 명칭을 부각시키는 데 더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성장함에 따라 동해라는 이름 역시 상승세를 보여왔습니다. 각종 조사에서 2000년대 초반 약 2%에 불과했던 전 세계 동해 표기율이 최근 40%를 상회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S-23이 S-130으로 대체된다면 이를 상회하는 비약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제 일본의 로비는 돈 쓰고 국제망신을 당하는 결과를 낳기 시작했습니다. IHO 해도에서 일본의 삭제 외에도 일본의 도쿄올림픽 로비 논란이 폭로되며 국제망신을 당했습니다. 또한 사이버 민간사절단 반크의 노력으로 앞서 언급한 에어맵이 오류 시정을 약속했습니다. 반크에서는 최근 에어맵을 대상으로 시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는데 에어맵이 독도를 일본 드론 비행 지역으로 잘못 표기한 정보를 가능한 빨리 시정할 것이라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로비 활동의 효과가 분명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이 빈틈을 보이기 시작하자 한국은 일본의 약점과 논리적 모순을 조목조목 파고들어 국제사회에 일본의 잘못된 점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4차 IAEA 정기총회 자리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무단 해양 방출 검토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171개국이 모인 자리에서 한국 정부는 공개적으로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출로 국제사회의 우려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위안부, 독도, 일본의 도쿄올림픽 등 일본은 참 다양한 분야에서 로비를 진행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다양한 노력 앞에 일본의 로비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돈 쓰고 국제망신을 당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돈이 모든 걸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일본이 하루빨리 깨닫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